여기 중식집인데 아니,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짠! 어떻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다른 곳에서 먹는 촬영이 하나 있었어가지고 지금 먹는 거 찍고 지금 동네로 왔는데요. 다른 촬영을 간 김에 헤어 메이크업을 처음으로 받아봤단 말이에요. 처음보다는 나빠진 상태인데 그래도 헤매한 만큼 뽕 좀 뽑자 해서 지금 영상 찍으러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온 곳은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금원이라는 여기 중식당에 왔는데요. 이곳에서 제가 한 2주 전에 처음으로 짜장면을 먹어봤단 말이에요. 여기 중식집인데 아니,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영상 꼭 찍으러 와야겠다 해서 찾아왔던 식당인데 제가 오늘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먹질 못하는데 짜장면 한 그릇 먹방만 진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 사천 탄탄면이 맛있거든요. 그것도 소개해드리면서 먹을 예정이긴 해요. 아, 유튜브 먹방하는 거 촬영하려고 하는데 혹시 가능할까요? 아, 감사합니다. 여기는 이렇게 키오스크로 주문 가능해요. 요 정도 가격이 6,000원. 요거랑 아, 곱빼기 안 먹어 오늘은. 이 진짜 맛있어요. 오늘은 코카콜라 먹는다. 여기 주방장님이 셰프 경력이 좀 엄청 많으신 분으로 알고 계시거든요. 중식 셰프 맛은 확실히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쉬운 게 중국집인데 배달이 안 돼요. 그래서 먹고 싶어도 직접 먹으러 오지 않는 이상 못 먹어요. 제가 그리고 탄탄면을 한 두 번 정도 먹어봤거든요. 전부 다 그렇게 맛있었진 않았는데 여기 탄탄면은 진짜 정말 맛있었어요. 엄청 맛있는 마라탕을 찾은 느낌? 그래서 가끔 한 번씩 계속 생각나는. 아니 나는 분명 하나하나 시켰는데 그리고 곱빼기 안 시켰는데 왜 곱빼기를 주신 것 같지? 나 배부른데 오늘 진짜 남기면 되게 죄송한데 진짜 감사합니다 사장님. 열심히 먹어보겠습니다. 잠시만 썸네일 찍기 전이긴 한데 면이 이런 면이에요. 비주얼은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짜장면인데 아 되게 맛있더라고요. 저는 잘 먹겠습니다. 와, 되게 깔끔한 맛이다 진짜. 오늘 진짜 기름진 걸 많이 먹고 왔는데 근데도 맛있게 느껴진다는 건 정말로 맛있는 거거든요. 와. 배가 차오르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직 괜찮. 완전 쫀득쫀득한 꺼바로우다. 안에 고기가 적당히 씻는 감도 있고 살짝 부드러워서 튀김옷이랑 너무 잘 어울리네요. 잠깐만 곱빼기야? 아니 사장님 오늘 나를 잘못 잡으셨어요. 배고픈 상태였다면 이거 먹고도 한 두 번은 더 돌려 먹을 텐데. 이 중국 향신료 향이 조금 나긴 하는데
저 처음에는 그냥 궁금해서 짬뽕 먹기 싫어갖고 이거 먹은 거거든요. 같이 온 형도 인정했어요. 이 집은 짜장면과 탄탄면이라고. 해장하기 참 좋겠다. 이것도 살짝 매콤합니다. 맛은 그리고 고소한 맛도 살짝 나고요. 진짜 싱거운 국물인데 약간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국물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긴 한데 보기에 약간 마라탕 국물도 그렇잖아. 요새 마라탕들 사골 육수 돼가지고 하는 집이 많아갖고 국물 진짜 맛있는데 많단 말이야. 약간 매콤해서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개는 열라면? 열라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메이크업 받고 왔잖아요. 헤매 처음 받아봤는데 앞으로 중요한 거 있을 때는 헤어 메이크업 받으려고요. 받고 안 받고가 받고 나니까 다음에 또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무튼 잘 먹었습니다. 오늘 진짜 끝임. 나 더 먹을 거임. 진짜 너무 잘 먹었습니다. 오, 맛있었어요. 자주 오겠습니다. 자주 드려요. 손님들 얘기도 들으셨죠? 여기 진짜 맛있어요.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맛집이에요. 근데 진짜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소울푸드는 짜장면 일단 확실한 것 같아요. 자, 아무튼 호떡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까지 찍고요. 제가 진짜 오늘 너무 피곤해서 일찍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시청해 감사드리고요. 이제 날씨가 많이 풀리는데 그래도 꽃샘 추위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여러분. 전 이만 자러 가봅니다. 화장 지워야 돼. 샤워해야 돼. 머리 감아야 돼. 소화도 시키고 자야 돼. 언제 자냐. 못 자.